어몽어스 영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어, 테리 얘기해 주세요. This is the monster. What? Purple mission. Purple mission? Okay. Mission. Right. Purple imposter. Yes. Yes. 클레버 TV. 안녕. 클레버 TV의 나의 사랑 시윤 태민 민설 다리엔 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뭘 할 거죠, 여러분들? 어몽어스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 저번 방송에서 봤었지만 이제 가을이니까 거의 영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됐거든요. Let's make toast together. 아!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갑니다. 가린이가 먼저, 선생님, 어몽어스 영어로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몽어스 플레이 오케이 해서 유쌤이, 오케이. 만약에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벌칙이라고. 벌칙. 영어를 안 쓰고 한국어, 일본어 혹은 중국어를 쓰는 친구에게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벌칙이 영어 단어 15개를 외우기가 벌칙입니다. 시험까지 봐서 만약에 딱 틀렸다. 다음은 30개 외우는 걸로 점점점 올라갑니다. 헬로. 계속 설마 시윤이 계속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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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빠이빠이빠이 안 됩니다. 같은 단어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쓰게 되면은 벌칙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확정 시민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시티즌이라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Are you citizen? Yeah. Are you imposter? No. 자, 이제 지금부터 영어로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Okay. 하지만 유쌤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아니, 영어 할 수 있는데 우리 클딩이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유쌤은 유쌤은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몽어스를 영어로만 얘기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기 시작하는데 지금 방 만들었나요? 코드 왓? 코드 넘버? 코드 넘버! 넘버! 퍼플! I'm ready for me! 지금 채민이가 퍼플 하는데 지금 약간 그 강아지 소리처럼 퍼플! 이러는데 퍼플! 자, 다 모였나요? 마이너스 1점 들어갑니다. 채민이 걸렸거든요. 자, 4, 3, 2, 1. 자, 과연 임포스터 누굴지. 자, 임포스터 누구고, 자, 크루어는 누굴지. I'm 이제 갑자기 서로를 좀 서로를. 회의하죠. 자, 회의인가요 지금? 자, 다른 친구들이 임포스터라고 좀 지목을 했는데 채민이가 영어로 내가 임포스터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10분 드릴게요. 시작! 뭐야 그게? 자, 두 번째! 또 걸렸어! 지금 약간 영어죠? 뭐야 그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한국어였어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제가 세 번째 투표 가겠습니다. 자, 투표 빠르게 할게요. This is imposter. This is imposter 했거든요. 경기 끝났나요? 지금 잠깐 한 2분 정도 우리가 한국어로 다 대화를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방송이 1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지금 채민이가 3번 정도 한국어를 사용했거든요. 3번 정도인데 한국어 사용 갑자기 예스라고 지금 게임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 사용가 예스 이러고 영어 쓰라니까 뭐요? 두 번째 경기는요. 임포스터가 이기면 임포스터한테는 벌칙이었고 크루한테 벌칙이었고 다요? 네. 만약에 임포스터가 진다면 그 임포스터가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30개 갑니까? 10개만 해요. 10개. 오케이,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렛츠 플레이. I'm crying. Cities. 강력하게 I'm crying. Cities.
나의 아. 뭐야? 나의 아. 아, 깨꼬다. 아, 깨꼬다 한국말이죠. 자, 걸렸습니다. Pumper is impost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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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m pink. I'm. What? 핑크 임포스 나왔거든요 지금. 자, 시윤이는 자 핑크 나예를 지목했는데 여러분 생각, 민수 생각은 어떤지 자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핑크 예스. 핑크 예스. 아 지금 미션 오케이. 미션 플레이 브레이. 자 사나이가 얘기해 주세요. 자 영어로 자 얘기해 주세요. 퍼플 미션. 퍼플 미션. 오케이. 무슨 뜻이죠 이게 퍼플 미션 오케이. 잠깐만요, 자 민소리 얘기해 주세요. 핑크 임포스터, 퍼플 임포스터. 퍼플 퍼플. 아이 핑크. 아 걸렸나요? 걸렸나요? 오케이, 자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 짝 자. 아 나이가 아 나이 아니었어요. 일단 시작합니다. 자 계속. 민솔! 아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공포영화 됐거든요 지금? 사랑의 헬프를 외치는데 잠깐만 시윤이 지금 계속 좀 사랑의 아이패드 보고 있는 것 같아. 사랑의 헬프를 외치는데 시윤이가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시윤이 누구죠? 얘기해주세요. 레드! 자 시윤이가 정확하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I'm not imposter. I'm Turkey. Korean. 아, 이 와중에 민채가 이 중요한 와중에 가린이가 한국인. 시윤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지금? 야 가린이 일정각해. 자 왜 가린이가 임포스터죠? 시윤이? Purple mission, okay. Black mission, okay. No. Red no. 아 미션 안 하고 있답니다. Yellow. 와. Red imposter. Red imposter. 끝났나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급하게 투표가 진행돼가지고 가린이가 선정이 돼서 여러분 가린이가 임포스터로서 져서요 여러분들 가린이가 집에서 영어 10개를 외우도록 하고요 채민이는 한국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영어단 15개를 공부해서 자 우리 벌칙 영상은 따로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네? 어머 아이가 이랑 헷갈려 텐텐 이제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선물 무엇을 찾다 페인트 칠을 하다 보드게임 장갑 과연 오케이 영어 쓰도록 해. 오마이갓. 오마이갓밖에 할 줄 모르지. 아빠. 셀. 잠깐만. 댐. 댐? 응. 믹스. 잼. 오, 됐어. 예! 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공부시키는 벌칙. 야, 벌칙을 받지 않게 열심히 할 생각을. 자, 오늘 우리가 경기를 영어로 해봤군요, 여러분들. 아,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감을 영어로 들어볼까요? 자, 나이부터 갈게요. 나이가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 I'm Korean. Yeah. Purple. And. Too purple. Yes. Yes. 보라색 친구 보라색 그래요 라고 좀 했고요 사랑의 여자 그럼 그죠? It's fun 재밌었다고 했고요 자 시윤이는요? Sorry That's okay 미안하다고 했고요 자 채민이는요? It's fun 아 사랑이니까 뺏겨 자 민설이는요? Red is kid sad 아까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나 영어 단어 안 해도 된다 막 이랬었는데 가린이는요? I'm sad 아 난 슬퍼요 라고 자 민채 얘기해주세요 I'm really worried because I'm become an imposter but it's fun It's fun 아 너무 길어서 유쌤이 해석 못할 자 버저끼를 해석해주세요
쳐요. 자, 영어로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네. 어려워요. 자, 지금 낚시 다 걸렸습니다. 아직 끝난다는 얘기 안 했는데 한국말로 다 대답했고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다 걸렸죠? 지금 한국말로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자, 아, 어려웠죠, 여러분들? 네. 이게 막상 우리가 단어를 외우거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영어 내가 지금 어떻게 영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유쌤이 아쉬웠던 건 우리 클딩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유쌤이 오늘 영어로 진행을 안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네요. 유쌤이 좀 뽐내고 싶고. 유쌤이 진짜 유창하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잠깐만. 다음에는 독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해? 잠깐만, 이거 구독과 좋아요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유쌤이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 좋아요, 끄끄, 눌러줘. 그러면, 바이바이!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주세요!